나뉴베라고 함. 예. 오늘 찍을 영상은 사실 이제 무슨 영상이었더라? 아 그래. 원래 이제 덱속이나 아니면 이제 독디얼 영상 뭐 그런 걸 찍는 영상인데요. 아니면 박스 영상이나 그냥 박스는 뭐. 근데 제가 어제 목요일인 줄 알고 네 제가 이제 짱이랑 오랜만에 짱이 같길래 그래서 짱이랑 같이 이제 HD로 이제 오랜만에 영상을 찍었는데요. 헤어지고 어제 못 올린 복주머니 영상을 오늘 올릴까 합니다. 참고로 지금 HD 화질로 지금 찍고 있기 때문에 약간 화질이 좀 좋을 겁니다. 네, 뭐 어제 올린 영상이나 그다음에 두 개를 다 찍었기 때문에 아마 용량이 좀 많이 남아서 그나마 좀 찍을 만할 거예요. 또로!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경으로 기억하거든요. 인간 안 소개했던가? 잠시만요. 지금 뛰어왔더니 호흡곤란 해서. 데미지는 파충류, 지속함수적하고요. 네, 소경과 좀한 번만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근데 앞에 주다이가 있는 것 같은데. 파충류족 몬스터의 전투에서 데미지를 받았을 때, 그 데미지 수치 이하의 공격력을 가진 파충류족 몬스터장을 대해서 특수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한타 한 번만 사용할 수 없다. 데미지는 파충류. 파충류 덱 전용 이제 부활소생권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파충류한테 의해서 데미지 받는 것을 이제 그 데미지를 계산하는 것으로 또 다른 파충류가 나와서 벽이 또 생기는 겁니다.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뭐더라? 이거 이제 아마 누가 썼더라? 베놈 덱에 있는 양반이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진짜 죽겠다. 호흡이 잘한데. 네, 특수한 성공했을 때였나? 그때 아마 또 베놈 카운터를 쏴가지고 뭐 그런 이제 콤보라는 네, 덱이었기 때문에 뭐 잘만 이용 네 그렇게 잘 이용해가지고 한 용도로 좀 쓰기 때문에 네뭐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따로 오늘 베놈이 되는 거좀 많이 나오겠네. 사신강님 함정 카드고요. 자신피드의 안면피쉬로 전전은 독상 베놈 메이온을 파괴됐을 경우 네 파괴되었을 때 발동할 수 있다. 자신의 패 또는 덱에서 독사신 베놈 미건 한 장을 특수사용한다. 사신강님은 이제 뭐더라 베놈 덱 전용 카드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베놈 덱 중에서 이제 가장 강한 몬스터 독사한 베놈 미건 아니면 이제 독사한 베놈 미건이랑 이제 독사신 네 베놈 미거의 이제 콤보 이루어진 카드인데요. 그 독사한 베놈 미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좀 효과가 좀 그렇게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대신 선 조건이 좀 까다롭긴 하지만 이제 사신강님으로 이제 그게 파괴되면 네 독사신 베놈 미건 나온다는. 하지만 뭐 그렇게 썩 뭐라냐 약간 좀 턴에 좀 많이 버그였던 걸좀 기억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단점 있는 네, 그런 사신강님이었습니다. 더러 베놈 스플래시 함정 카드고요. 베놈 카운트 한 장을 얻힌 한 장을 선택하고 발동한다. 왜 이렇게 다 소개한 거 같지? 네, 그 카드의 베놈 카운트를 제거하고 제거한 베놈 카운트 수 곱하기 700 포인트 데미지를 상대 포인트에게 준다. 이게 이제 베놈 스플래시입니다. 그 베놈 카운트를 엄청나게 싸운 다음에 저 스프레시 하나 터뜨리면 그러니까 한 몬스터 그냥 엄청나게 싸운 다음에 그 일단 이제 그 몬스터 베놈 스프레시를 그냥 한 번에 싹쓸이라 버리면 그게 이제 다섯 개만 써야 돼 이제 3500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베놈 스프레시로 네 그렇게 데미지 막 주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또 다른 이제 여러 콤보로 쓸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걸 잘 기억이 안 난다는 게좀 죄송합니다. 또로 아, 이거 안 되겠네. 뽑은 게또 배눈에 좀 대한 건데, 제가 또 소개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좀 깊숙이서 하나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좀 다른 카드 소개해봐야지. 코아키메일 오버도즈. 땅 속성은 레벨 4고요. 암수적 효과 마스터 공격 1900, 수력 1200이 몬스터입니다. 이 카드의 컨트롤은 자신 엔드페이지마다 패에서 코아키메일 광채 한 장을 묘지로 보내거나 패에서 암수적 몬스터장을 상대에게 보여준다. 또는 어느 쪽도 실행하지 않고 이 카드를 파괴한다. 1. 상대가 몬스터를 일반소환, 반전소환, 특수한 성공할 시기에 이 카드를 릴리스하고 발동했다. 그 것을 무효로 하고 그 몬스터를 파괴한다. 와우. 번경보다 더 좋네. 번경은 이제 특수화는 무효하고 파괴시킵니다. 하지만 오버로즈는, 그러니까 오버도즈는 이제 일반소환, 반전소환, 특수화는 전부 다 예, 무효하고 파괴시킬 수 있고요. 대신 약간 전에 강철이나 땅속성이 보여준다는 이제 단점이지만 네, 뭐 이거는 그냥 충분히 감수하고 충분히 이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네, 그렇게 나쁘지 않은 카드인데다가 공연이 번경이랑 같습니다. 네, 거기서 약간 좀 이득을 볼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일반 소환, 그러니까 특수한 애만 막아가지고 이제 안 되는 카드가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소환부터 자체부터 막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을 때좀 유용한 쓸수 있는 카드겠죠? 또로! 아, 좀 기숙해서 문을 깜빡했다. 사신의 칙령, 카운터 함정 카드고요. 베놈이라는 이름 붙은 몬스터 함정을 상대의 보유 중 발동한다. 상대 마법 카드의 발동과 효과를 부여하고 그 카드를 그것을 파괴한다. 아버지 마법네. 요즘 이렇게 타이밍 안 맞냐? 뭐지? 네, 이런 카드인데요. 칙령 같은 경우에는 마법 카드를 부여하구나. 아, 맞다. 오늘 엄마가 빨리 오시는 날이었지? 예, 그 칙령이랑 같은데요. 약간 좀 작게 말해야겠다. 마법 카드를 무효 파괴한다. 네, 그 베놈 전용 이제 마법 카드 막는 카드인다는 거좀 섞어야겠다. 너로. 오, 우마물 터뷸러스 물속성 레벨 4 천사적 효과만 써 공격 800 수비력 0인 몬스입니다. 이 카드는 전투에서 파괴되지 않는다. 이 카드가 안면 수비 PC로 필드에 존재할 경우 이 카드를 파괴한다. 이 카드를 일반 선수 성공했을 때 필드에 존재하는 운마물의 이름 붙은 몬스터의 수만큼 이 카드의 포크 카운터를 넣는다. 이 카드에 얹혀있는 포크 카운터를 제거하는 것으로 덱 또는 묘지에서 운마물 스모크볼을 한 장을 특수화한다. 이 운마물도 이제 그 당시는 약간 좀 뭐랄까 그 카운터라는 걸좀 많이 써왔어요. 뭔가 그니까 GX 때는 약간 카운터만 싸웠는데 그때 좀 생겼었는데요. 왠지 몰라도 그때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에일리언이랑 운마물은 이제 베놈이다가 대표적인 일이었는데요. 뭐 그렇게 이제 카운터를 쓰는 것을 이제 효과를 좀 발동시키는 카드가 좀 재밌긴 재밌었어요. 근데 그중 하나가 이제 터뷸런스인데요. 이 스모크볼을 특성시키는 것으로 이 스모크볼로 이제 재물을 받쳐서 이제 좀 상급 몬스터에 소환시킬 때 약간 좀 그런 용도로 쓰는 카드였습니다. 예, 뭐, 그 외에 한 거는 이제 좀 넘어가더라고요. 역시나, 한번 속였던 거야. 내가 이거 잘못 집어넣었구나, 이게. 집어넣은 또 하나 더 집어넣은 것 같아. 따로. 오, 이번에 드디어 요번 게 나오네요. 영수사 레락. 풍속성 레벨 1. 사이키적 효과만 써 공격백 수비력 2000인 모습입니다. 자신은 영수사 레락을 한 템밖에 특성할 수 없다. 1. 이 카드가 일반 선수 성공했을 때 자신 묘지에 영수 몬스터 등의 대상을 발동했다. 그 몬스터를 특수화한다. 레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영수사대가 이제 레라파와 뭐였지? 급파로 이제 좀 나눠지는데요. 이제 레라 같은 경우에는 묘지에서 특수화하는 것 때문에 이제 레라를 좀 그러니까 레라가 약간 좀 일러가 네, 그렇게 나쁘지 않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라파랑 또 누구 패지? 웬디였나? 그렇게 이제 웬디파로도 나눠지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요번에 팬들로 때문에 레라가 이제 약간 좀 이제 무의미해져 버린 경우가 생겼지만 어쨌든 이제 레라가 이제 효과가 나쁘지 않은 게 이제 뭐랄 영수 몬스터 중에서 자체 이제 영수 몬스터 중에서 그 묘지로 보내는 카드가 좀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그거 콤보랑 좀 좋은 데다가 레라 그니까 피드에 몬스터가 파괴됐지만 네 파괴돼서 묘지로 보내져도 레라 때문에 특성하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약간 그나마 좋았던 게 레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팬들은 보면 이제 묘지나 제조에서 특수한 효과 때문에 약간 좀 안타깝게 된 레라였다는 거. 따로 유니코즈, 네, 유니코르의 네크로즈 물속성 레벨 4 마법사적 의식 효과 몬스터 공격 2400 수력 1000인 몬스입니다. 네크로즈 의식 마법 카드의 의식 소환. 이 카드는 의식 소환으로밖에 특성할 수 없다. 유니코르 네크로즈나 1의 효과는 한 템밖에 사용할 수 없다. 이 카드의 패스 버리고 유니코즈 네크로즈의 자신 묘지 네크로즈 몬스터의 대상 발동할 수 없다. 그 카드를 패놓는다. 이 카드가 몬스터의 존재나 엑스트라 덱에서 특산된 피드의 안면 피시로 네 안면 피시 몬스터는 효과가 부여된다. 네크로즈 저게 나오면 제일 짜증나지. 네크로즈 나오면 일단은 뭐더라 액트에서 소환시킨 몬스터는 전부 다 부여된다. 네 걔한테 다 특수한 취급하게 되면 부여되고요. 근데 네크로즈가 문제냐? 네크로즈의 소환 조건을 쓰는 그 싱크로 몬스터가 이제 때문에 이제 뭐더라 트리시라 나오면 이제 트리시라 때문에 어머 저게 뭐야. 이러고 있습니다. 에휴, 네, 그러지. 또로, 차오차오짱이다. 땅속성 레벨 2, 야수적 효과 몬스터 공격 810, 800 몬스입니다. 상대 몬스터 전투를 시행하는 자신 몬스터의 공격 선언 시에 상대가 일반 함정 카드를 발동했을 때, 이 카드를 폐쇄해버리고 발동했었다. 그 발동은 무효라고 파괴한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가 성방,
매직 실린더, 드레인 실드, 아니면 차원 유폐 같은 이제 그런 카드를 발동했을 때 그 카드를 무효 파괴시키는 효과를 쓰는 겁니다. 근데 글쎄요. 바로 영수사의 장로 오 패러릴레어 풍속성 레벨 2 사이키적 효과만 쓰다 공인 200 수력 1000인 모습입니다. 자신은 영수사 장로 위해 한 턴 한 장밖에 한 턴 한 번밖에 특성할 수 없다. 1. 이 카드 1번 선 성공했을 턴 자신은 통상선 위해 한 번만 자신 메인 페이지에 영수 모순을 1번 선할 수 있다. 영수사의 장로 같은 경우는 이제 영수사의 영수니까 이제 그 뭐더라 무슨 몬스터지? 아 그래 야수종 몬스터 같은 걸 특산시킬 때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수사 장로 같은 경우는 또 영수사를 소환시키고 영수사 레라 같은 또 특산시킨 다음에 또 묘지도 특산시켜서 필드에 세 장을 쌓을 수 있는데다가 짱이가 이제 알려준 바로는 이렇게 장로 레라 이렇게 콤보해가지고 이제 트리시로까지 나 그러니까 이제 싱크로 트리시로 나올 수도 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해서 그런 콤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약간 장로가 여러 쓰임에서 좀 쓰인다는 거. 근데 단점이 있다면 장로도 많이 주문하는 경우에 대표적인 얘기 중 하나가 장로밖에 안 나와요. 아니면 장로 나오고 이제 다른 카드가 안 나옵니다. 그런 카드, 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덱을 좀 잘 맞추셔야 한다는 거. 예, 이렇게 해서 네, 총 10장을 소개해봤습니다. 오늘 약간 좀 섞어서 잘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게 언제 나온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크 뭐야 이게 제랄 뭐 그다음은 뭐 아크 파이브 GX 이렇게 GX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약간 좀 섞어서 잘 나온 것 같네요. 어쨌든 지금까지 봐주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HD로 찍어가지고 약간 용량이 빠르다는 느낌이 드긴 했지만 네 뭐 그래도 좋은 화질로 본다는 거 네, 생각하시고 네 지금까지 봐주신 분 정말 감사하고요. 좋아요 댓글보다 또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끝. 역시 나의 복지원이야. 똑같은 건 맨날 나와.